태국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곳 경기대학교 체육에서 벌어지는 2017 대학 배구리그 경기대학교 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대 경기대학교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는 지난 22일에 시작돼서 이제 첫 경기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이 대학 배구는 지금 12팀이 이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목포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렇게 모두 12팀이 참가를 해서 리그전 경기를 갔습니다. 이상열 경기대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경기대는 박상훈 선수, 이대원, 정성환, 황경민, 최현규, 김정민 선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베로는 오은열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팀, 이상열 감독, 김민수 코치입니다. 중부대학은 종락훈 감독입니다. 소인섭, 김상윤, 함형진, 신장호, 구영신, 김동영 선수가 출전, 그리고 리베로는 이지훈 선수가 활약을 하게 되는 중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아시마체 중부대학교는 2016년 대학 배구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강호입니다. 경기대도 6강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서 결승전에는 진출하지 못한 아픔을 겪었던 팀입니다. 지난해 당시에 그 황경민 선수가 경기대의 제주 공격수입니다만은 이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되면서 조금은 전력의 누수가 있었죠. 자, 이제 중부대학교와 경기대의 1세트 경기입니다. 경기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대원 주장 선수의 서브 세트입니다. 중부대 진영 백토스를 봐서 오른쪽에서 자 블록해 걸렸는데요. 다시 살리는 중부대 신장호 그냥 넘겼습니다. 경기대학교 찬스. 퀵 오픈인데 자 백토스를 받아서 다시 한번 1세트 초반 오른쪽 돌파 블록킹 걸린 것 다시 경기대 진영 다시 한번 최현규 이번엔 중부대 끈기 있습니다. 중부대 외주가 스파이크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동영 선수의 범실입니다. 1대 0으로 경기대 앞선 가운데 이대원 선수 서버는 이대원 선수 1m 14 4학년 선수입니다. 순천 제1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왼쪽 돌파 성공입니다. 깨끗하게 성공시키는 김동영 선수입니다. 지난해에도 맹활약을 했던 김동영 선수 2학년 2장이면서 지난해에도 참여를 했던 김동영 선수입니다. 군복고등학교를 나왔죠. 자 이제 이번엔 중부대 신장호 선수의 서브 되겠습니다. 1m 94의 장신 선수 신장호 영생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경기대 진영 왼쪽에서 성공하는 최현규 터치아웃 됐습니다. 최현규 선수의 득점. 이래서 2대1로 경기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대가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대 황경빈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지금은 2학년이 되었습니다. 1m 94 그대로 안에 떨어지네요. 황경민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황경민 선수의 서브 에이스 성림고등학교를 와서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던 황경민 선수 두 번째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범실 3대2 경기대가 한 점 앞선 가운데 이번엔 중부대 서브 소인섭 선수 1m 99의 장신 선수 2학년 영생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소인섭 네 안에 떨어집니다. 소인섭 선수도 서브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이상열 감독 자 소인섭 선수
이래서 두 팀 3대3 동점. 다시 한번 리베로 오은열 선수가 받았고 왼쪽 돌파 블로킹 아웃됐습니다. 블록 아웃됐습니다. 왼쪽 돌파 성공시키는 경기대. 최연규 선수였고요. 김정민의 서브 중부대 B속공. 자, 디그가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최연규 또 성공입니다. 최연규 선수. 이래서 역전을 시키나요? 아, 네. 5대3. 5대3으로 경기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5대3. 김정민 두 번째 서브. 1m95의 장신 선수 왼쪽 돌파 블록해 걸립니다. 최연규 선수가 막았네요. 아, 박상훈 선수 같이 떴는데요. 네, 7번 정수환 선수도 떴었죠. 일단 최연규 선수 손에 걸린 것 같습니다. 6대3이 됐습니다. 김정민 계속해 서브. 4학년 선수 순천 제1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부대 진영 B속공. 자, 살리는 경기대. 백어택 안에 떨어집니다. 백어택 성공시키는 황경민. 황경민 선수. 7대3이 되자 중부대학교 송락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1세트 경기인데요. 중부대는 지난해 정말 무척 좋은 성적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대학배구리그에서 인하대학교가 우승,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준우승을 거둔 바 있었는데요. 전령 두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터에서의 두수가 좀 크죠. 공격적인 면에서는 두수가 없는 중부대학교. 지난해 하승우 선수 세터가 프로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 하승우 선수 없는 것이 무척 뼈아픈 송낙훈 감독입니다. 중부대는 그래서 세터가 김상윤 선수가 기용이 되는데 아직 이 공격수들과 호흡이 덜 맞는 상황입니다. 7대3에서 김정민 계속해서 서블. 중부대학교 진영 왼쪽에서 아, 또 블록해 걸립니다. 이번엔 정성환 선수입니다. 블록킹 두 개째 나오기는 경기대. 자, 8대3이 됐네요. 8대3. 지난해 중부대학교는 하승우 선수 그리고 세인트엔 김양우 선수 두 선수가 우리 카드로 간 바 있었습니다. 레시버 잘 됐고요. 백토우스. 아, 좀 보이는군요. 오른쪽 돌파 김동룡 스파이크가 또 걸렸죠. 정성 선수한테 또 걸리면서 정성환 선수. 자, 이래서 9대3이 됐습니다. 9대3. 김정민 계속해서 서브. 세터의 교체가 무척 어렵네요. 왼쪽 돌파. 아, 살아내는 경기대. 이게 나갔습니다. 네. 자, 이래서 한영진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경기대는 지난해 두 명의 선수가 한국전력으로 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들 쪽에서는 큰 누수가 없었던 팀입니다. 범철. 자, 중부대학교 김동룡 선수의 서브 범철. 10대4가 됐습니다. 10대4에서 최연규 선수의 서브. 정확히 받고 있는 신장호. 자, 리베로 좋았습니다. 오은열 왼쪽 돌파 성공입니다. 박상훈 선수. 박상훈 선수의 왼쪽 돌파. 12번 여민수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입생인 여민수 선수. 익산 남성고등학교 졸업한 여민수가 들어갔습니다. 백토스 백어택 또 블로킹. 박상훈. 이번엔 박상훈 선수의 블로킹. 계속해서 지금 블로킹 4개나 나오고 있는 경기대학교.
평균 시장은 경기대학교 191, 중부대학교는 192.3입니다만은 이것은 경기대학교 세터인 이대원 선수가 1m74의 작은 키기 때문에 평균장이 내려갔습니다만은 공격수의 평균장은 무척 좋은 경기대 왼쪽 돌파 나갑니다. 네. 아, 네. 터치아웃 했군요. 중부대 여민수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여민수의 득점. 그리고 여민수 바로 나갑니다. 아, 여민수 선수의 서브. 여민수 서브. 경기대 진영 에이소공 성공입니다. 경기대 정성환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중부대학교는 17번 최진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동룡 선수하고 바꿨습니다. 자, 수비 잘 됐고요. 쭉 시퀵이 돼 또 걸립니다. 네. 아, 이거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겠네요. 정성환 선수가 막았습니다. 경기대 블로킹. 정성환은 블로킹 3개째.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가 스파이크에 걸렸는데 지난해 맹활약을 했던 신장호 선수입니다. 경기대는 지난해 박대웅 선수하고 정진현 리베로가 이제 프로에 진출을 했습니다만은 베스트 멤버에서는 한 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경기대학교는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왼쪽 돌파 성공입니다. 신장호 선수 드디어 득점을 올렸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 1m94 3학년 선수 영생고등학교 졸업한 선수. 주장 구영신 선수의 서브. 경기대 진영 에이소공. 아, 네. 깨끗하게 에이소공 성공시키는 정성환 선수. 경기대는 이 이대원 세터가 지난해 프로에 진출하느냐 마느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대로 잔류가 되면서 경기대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 배구에서 세터 하승우 선수가 이름을 날렸습니다만 그 뒤에 사실은 이 이대원 선수가 좋은 실력을 발휘한 바 있었죠. 15대7 많은 점수를 앞서오기는 경기대. 자, 김세현 선수의 서브 중부대였고요. 백어택 성공입니다. 최현규 선수의 백어택. 이제 대학배구 리그 지금 시작한 지 사흘째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이제 12팀 가운데 강호로는 역시 인하대, 홍익대, 경기대, 중부대 이렇게 꼽고 있는데 알 수 없죠. 겨울 동안에 어떻게 훈련들을 했는지 소인섭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소인섭 선수도 스파이크 득점은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대8입니다. 8점 차. 16대8에서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의 서브. 강 서브인데요. 아, 최영규 잘 받았네. 백어택. 그 순간 어택 라인을 밟았습니다. 포지션 폴트가 됐네요. 김정민 선수의 범실. 9대16. 추격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신장호 선수. 속공 가로막기 성공. 소인섭 선수. 아, 1인 블로킹 성과는 소인섭. 소인섭은 1m99의 장신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가 걸렸는데 이건 뭐 이대원 세터의 세팅이 읽혔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신장호 서브. 범실. 신장호 선수의 서브 범실. 17대10입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의 서브. 아, 범실. 목조타를 노렸던 황경민의 서브 범실. 서브 범실 두 개째 나왔습니다. 황경민 선수.
그러면서 중부대학교 소인섭 선수의 서브 약간 길었습니다. 소인섭 서브홈실 18대 11이 됐습니다. 송낙훈 감독입니다. 이곳은 김대현 코치, 박우철 코치가 있는데요. 경기대 김정민의 서브 오른쪽 최진우 블록해 걸립니다. 아, 네. 블록킹 맞고 낙구려 터치아웃 됐습니다. 최진우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최진우 선수도 지난해도 역시 교체 멤버로 활약을 했었는데 1m90 3학년 선수 남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최진우 선수의 서브 아 멀리 가는데요. 네 살려내는 경기대 3다 처리가 됐습니다. 리베로 오은열 선수가 처리. 자 이번엔 중부대 아 시간차로 홈 맞지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백호택 인입니다. 네 황경민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19대 12 중부대는 이지훈 선수가 리베로입니다. 선수 교체 이대원 선수가 나왔고 경기대 3번 선수가 들어갑니다. 김명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2학년 선수. 자, 서브 놓고 있는 최현규. 잘 받은 최진우였고 속공비 성공입니다. 주장 중부대학교 구영진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13대 19. 아, 다시 교체가 되나요? 다시 정수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명관 선수 지금 경기대 3번 달고 있는 김명관. 지금 김명관 선수 세터인데요. 장친 세트를 기용했습니다. 왼쪽 돌파 나갔죠. 아 인이군요. 네 안에 떨어졌습니다. 경기대 박상훈 선수의 득점. 20대 13이 됐습니다. 경기대 여유있게 지금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선수도 나갔네요. 경기대 서브 경기대 2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재준 선수 레시피 약간 불안했고 자 블록 마크 뒤에 쳐진 것 경기대 진영 살려내고 있습니다. 왼쪽 블록킹 성공. 네 중부대 김상윤 선수가 블록킹을 성공시켰습니다. 대각 잘 받고 있는 중부대. 자, 네트에서 살짝 넘겼습니다. 다시 경기대 블록킹 걸립니다. 네. 중부대 소인섭 선수의 블록킹입니다. 20대 15. 많은 점수를 추격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그러나 주전 세터인 이대훈 선수를 뺀 가운데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레시피 나빴죠? 터치아웃 선고하는 경기대 황경민 선수. 2학년이 된 황경민 선수 플레이가 조금 이제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경기대 정성환 선수의 서브 강 서브인데 벗어났습니다. 정성환 선수의 서브홈실 두 개째. 현재 범실은 경기대학교 4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부대학은 역시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선수의 서브 세터인데 장신입니다. 1m89 2학년 제천산업고등학교에서 세터로 활약을 했었죠. 리베로가 정확히 받고 밀어준 건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황경민 선수 네트에 걸린 범실
자, 이대원 세터가 다시 나왔는데요. 네, 이대원 세터가 나와서 바로 이제 서브 엄실을 했고요. 김명화 세터를 다시 한번 이제 뺐습니다. 아, 점수가 이제 추격해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베스트 멤버를 기용하고 있는 이상열 감독. 강 서브인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신장호 선수의 스파이크 벗어났습니다. 23대 17. 자, 이재준 선수도 나왔고 경기대 다시 주전 박상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전희가 무척 키가 큽니다. 경기대 황경민 선수의 서브. 오늘 서브에 하나, 범실 두 개. 중부대 진영 왼쪽에서 아, 네, 잘 봤네요. 뒤쪽에 비어 있었습니다. 페인트 성공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이상열 감독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소인섭 선수의 페인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범실입니다. 서브 범실 두 개째 보면은 소인섭 선수. 24대 18 세포인트. 그러면서 경기대 김종민 선수의 서브. 이지훈 리베로 삐속공 성공입니다. 중부대학교 구영신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24대 19 5점 뒤져있는 중부대학교. 김동령 선수의 서브. 1m 89 2학년 군북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네트에 걸리는 범실. 서브 범실. 그러면서 25대 19 제1세트 25대 19로 경기대가 이겼습니다. 아, 이제 잠시 후에는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두 팀 모두 이제 금년에 첫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 그런 가운데 1세트는 중부대학이 아직 세터와 공격수와의 호흡이 짜임새가 아직 덜 갖춰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1세트 경기였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은 조금 오래됐죠. 조금 낡은 그런 체육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난해에도 6강 리그전을 이곳에 와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경기장이 좀 작습니다. 연습하기에도 조금 그 긴 바운드에서 멀리 가는 공의 경우는 쫓아봤자 소용이 없을 정도로 조금 작습니다. 옆에 씨름 체육관은 아주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 경기대 이 배구 농구 특히 배구 체육관 조금 새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대학 배구 리그는 한국대학 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대학 배구 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학 배구는 일단 리그전을 한 다음에 이제 1, 2위 팀들이 네 팀이서 이제 1, 4위, 2, 3위 이렇게 경기를 해서 준결승전을 갖고
거기서 이긴 팀이 이제 결승전을 갖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학배구 리그입니다. 73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9월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의 경우는 10월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에 들어옵니다. 송낙훈 감독입니다. 중부대학교. 예, 중부대학교는 신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대학 배구에서 강자로 떠올랐는데, 이 팀은 창단 이후 계속해서 정규 수업을 모두 다 받고 훈련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7시부터 모여서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만, 주말에만 낮에 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대학교에 지금 많은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제가 중계방송을 해봐서 합니다만은, 많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신장면에서 조금 뒤지는 바람에 결국 수도권에 있는 6대학에 가질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똘똘 뭉쳐서 이기겠다는 그런 집념이 대단히 강한 팀이 바로 중부대학교 팀입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대학교 서브부터 시작됩니다. 강서인데요. 오른쪽 황경민. 아, 살려내는 중부대 가운데서 밀어봤습니다만은 다시 중부대 진영. 오른쪽 블록 맞고 다시 들어온 곳 황경민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중부대 스파이크 성공. 아, 또 살려냈군요. 그러나 천장의 닭 때문에 아웃됐습니다. 신장호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이 되었습니다. 1대 0. 자, 중부대학교 10번 선수가 가세해서 지금 스타팅 멤버에서 빠져든 선수인데요. 여전히 서브는 좋습니다. 윤길재 선수입니다. 황경민 다시 득점. 중부대는 10번 윤길재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중부대 진영 오른쪽에서 홈 맞춰서 그냥 넘겼습니다. 경기대 찬스 볼 왼쪽 블록아웃 됐습니다. 깨끗하게 스파이크 성공하는 박상훈 선수. 1세트의 석점. 중부대학은 1학년 선수가 지금 두 명이 가스가 됐네요. 자, 강서브였고요. 왼쪽에서 그냥 연타로 넘긴 건 오은열. 리베로 이대용, 그리고 아, 홈 맞지 않았죠. 네, 오버타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대의 범실. 서범실 중부대 구영신 선수. 1세트에서 중부대학교는 에러가 7개, 실책 7개 있었습니다. 역시 경기대도 7개 에러가 있었습니다. 중부대 진영입니다. 아, 삐속공 홈 맞지 않았고요. 자, 황경민이 왼쪽으로 줍니다. 왼쪽 스파이크 박상훈 블로킹 성공하는 중부대 소인섭 선수입니다. 소인섭은 오늘 블로킹 3개째 벌써 기록되었습니다. 중부대 3번 김상윤 선수의 서브 세터입니다. 1m89의 세터 2학년 선수입니다. 경기대 진영, 아, 리시브 아팠죠. 3다 처리가 됩니다. 다시 중부대 좋은 기회 백 토스를 받아서 가볍게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쉽게 성공하는 김동룡 선수. 4대3
중부대가 이제 한 점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부대 서브 김상윤 선수 네트에 걸리는 범칠. 자, 4대 4에서 이번엔 경기대 최현규 선수의 서브입니다. 1세트에 스파이크 득점 득점이 있었습니다. 아, 자기네 진영으로 보냈죠? 아, 스파이크 해봤는데 다시 중부대 진영. 왼쪽에서 페인트 성공. 깨끗하게 김동룡의 페인트. 지금 이대원 선수, 아, 중부대 김상윤 선수가요, 그걸 쫓아서 살려냈었어요. 2단에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공이었는데. 중부대 5대 4로 앞서 있습니다. 신장우 선수의 서브. 네트에 걸리는 범실. 신장우 선수의 서브 범실. 1세트 서브 범실 2개. 지금 또 하나 나와서 3개. 5대 5 동점. 경기대 박상우 선수의 서브. 자, 중부대, 아, 범실이에요. 네. 소인섭 선수의 범실. 6대 5로 경기대가 앞서 있습니다. 박상우 선수는 1년 사이에 1cm가 컸네요. 지난해까지 191이었는데 이제 192cm가 되었습니다. 순천 제일 나왔고 4학년 선수 연타. 아, 손가락 끝에 걸리는데 살리냅니다. 그대로 살짝 넘기는 이대원. 다시 중부대 진영. 씩휙 퀴고 오픈인데 바운드 정확합니다. 경기대 왼쪽에서 성공입니다. 네. 왼쪽 스파이크 성공하는 황경민 선수. 황경민의 의존도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경기대. 1세트의 스파이크 득점 그리고 서비스 하나 5점. 2세트에 올라서 2점. 중부대 송낙훈 감독. 자, 박상훈 계속해서 서브 놓고 있습니다. 박상훈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박상훈 선수의 서브 에이스. 8대 5로 달아나자 뒤지는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 작전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양쪽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어디가 강호입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경기대의 경우는 경기대는 지난해 거의 전력 누수가 없는 팀이고 또 중부대학교는 뭐 세터가 빠졌습니다. 공격수는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데 세터가 빠졌기 때문에 세터 교체. 이제 김상윤 어린 세터가 팀을 리드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홍익대학이 지난번 개막전에서 아주 인하대학교를 강호 인하대학교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강호로 부각이 됐고 인하대학교는 뭐 전통적으로 층이 튼튼하기 때문에 선수층이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호로 떠있는 팀입니다. 강서브 에이스 박상훈 서브 득점 연속해 2개. 오늘 박상훈 선수는 스파이크 득점 2점 블로킹 하나 서브 득점 2점 현재 5점 득점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선수의 목적타가 정확히 그것도 힘있는 스파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훈 선수 이번엔 볼을 달랬습니다. 왼쪽에서 바운드 된 것. 자, 중부대 찬스 볼 쭉 미는 것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경기대 왼쪽에서 황경민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황경민 성공. 이 때문에 쭉 뻗는 퀵 오픈 시퀵이 잘 들어갔습니다. 경기대학교 박상훈 선수 계속해서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서브를 보이고 있는 박상훈 선수. 이번엔 강서브죠. 중부대 약간 흔들렸고 왼쪽에서 그냥 넘겨 블록에 걸렸습니다.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그대로 넘겼네요. 이대원 토스 속공 A속공. 호흡이 왜 안 맞았을까요? 네, 경기대 정성환 센터와 이대원 센터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범실에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6대 10. 소인섭 선수의 서브. 자, 경기대 백어택 최현규 선고입니다. 최현규 선수 1세트는 스파이크 넉점 블록킹 하나. 최현규 1m97 역시 장신이죠. 송산고등학교 졸업. 정성환 선수의 서브 중부대 시간차. 자, 역시 또 호흡이 맞지 않았네. 왼쪽 돌파 성공. 황경민이 스파이크로만 8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하, 황경민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12대6. 오늘은 첫 경기, 어떻게 보면은 전력을 탐색하는 그런 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대 서브 비속공. 자, 손가락 끝에 걸렸고 다시 스파이크 황경민. 황경민의 연속 득점입니다. 13대6이 되자 중부대학교에서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학 배구 연맹은 오한남 씨가 회장을 맡고 있죠. 조영호 씨가 명예회장이고요. 부회장을 보니까 권태원, 김용, 서삼석, 이동현, 조광복, 진윤수, 전무이사 최천식, 기획이사 박종찬, 총무이사 유중탁, 경기이사 송채훈, 심판이사 주영호, 강화이사 이상렬, 정기남, 기술이사 김영태, 국제이사 김찬호, 홍보이사 신선호 씨입니다. 13대6 경기대 앞선 가운데 정성환의 서브 네트에 걸리는 범실. 정성환 선수의 서브 범실. 자, 중부대학교 서브 넣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방향 틀어서 성공이네요. 이대원 세터 오는 것을 방향만 살짝 틀어줘가지고 이대훈 세터가 득점을 했습니다. 14대7에서 주장 이대훈 세터 1m74. 평균 입장을 이 이대훈 선수가 많이 떨어뜨립니다. 쳐내기 시도했는데 속지 않았고 경기대 중비로 황경민, 네, 백태 맞고 나갑니다. 네, 그대로 황경민 선수의 스파이크 범실. 세팅된 공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황경민 범실입니다. 8대14. 하명진의 서브 왼쪽에서 터치아웃됐습니다. 최현규 득점. 우리 7점째 득점하는 최현규 선수. 황경민 선수의 서브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잘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네요. 강 서브인데요. 아, 지금 하명진 선수가 일단 리시브는 잘했습니다. 자, 다시 넘어온 곳 비속공 성공입니다. 비속공 성공하는 김정민. 김정민은 오늘 첫 번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16대8. 8점이나 앞서 오기는 경기대 송낙훈 감독으로서는 어떤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부대는 좀 가라앉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이어집니다. 왼쪽에서 체공력을 이용한 그런 스파이크를 성공시키는 신장호 선수 막았습니다만은 그대로 안테나를 맞았죠. 블로킹 상황에서 안테나를 맞는 바람에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명지대 중부대 서브 아웃됐네요. 네, 중부대 서브 범실. 구영신 선수의 서브 범실 오늘 2세트에 두 개째 나옵니다.
17대 9. 그러면서 경기대 김정민 선수의 서브. 중부대 진영 B 속공 가로막기 성공하는, 아 다시 살렸군요. 쳐내기 시도하는데 2단 넘어왔습니다만은 뒤쪽으로 온 건 경기대 진영 발로 살렸던 중부대.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하는 경기대 박상훈 선수였습니다. 18대 9가 됐습니다. 18대 9. 왼쪽에서 쳐내기 시도 성공했습니다. 신장 선수의 쳐내기 성공. 오늘 공격 득점은 4점. 선수 교체 중부대학교 12번 선수 들어갔습니다. 여민수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1m88 1학년 익산 남성고등학교 졸업한 여민수가 들어갔습니다. 김정민의 서브. 오른쪽에서 백어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훈이 백토스를 받았어. 왼쪽에서 박상훈. 자 그대로 넘어온 곳 2단으로 살짝 밀어놓고 있는데요. 아 네트를 건드렸군요. 네. 박상훈 선수가 네트를 건드리면서 범실. 그래서 9대 19입니다. 9대 19에서 중부대 리베로 오은열 왼쪽. 자 블로커 3명 달라붙고 있는데요. 자 올려주고 다시 한번 박상훈. 이번에 선고입니다. 박상훈 선수 20대 10. 20대 10에서 이대원 세터 나오고 다시 경기대학교 15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임재영 선수가 들어갔네요. 경기대. 1m90의 임재영 선수 1학년이고 인하부구를 나왔습니다. 김명관 선수의 서브 왼쪽. 아, 네, 대각 잘 뽑았습니다. 아, 김정정 선수가 잘 뽑아주었습니다. 11대 20에서 중부대 여민수 선수의 서브 왼쪽 잭슨 스파이크 성공. 쉽게 성공하는 경기대 임재영 선수. 교체 멤버인 임재영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21대 11에서 경기대 올려주고 자 살려내는 경기대. 아 이게 캐치볼 선언이 되는군요. 엉겹길에 받았던 정승환 선수의 캐치볼. 11대 21입니다. 지금 경기대는 이대원 세터 자리에 장신 김명관 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베로 정확히 받았고 백토스 임재영 블록 아웃했습니다. 임재영 선수의 득점. 1m90 1학년 선수인 임재영 선수. 이나 부고에서 활약했던 임재영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대 서브 박상훈. 백토스를 봐서 직선 성공입니다. 직선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동영. 2세트 후반에 오면서 조금씩 세트와의 호흡이 맞긴 하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13대 22입니다. 김동영 선수의 서브. 서브 범실 1세트에 2개. 스파이크 득점 5점. 강 서브인데 인입니다. 네. 서브 에이스. 서브 포인트
득점하고 있는 김동룡 선수 14대 22가 되었습니다. 14대 22에서 김동룡 두 번째 서브. 자, 보이는 지금 세팅인데요. 백토스 임재영 선고입니다. 임재영 중부대학교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수를 의외 선수, 1학년 선수를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전유가 되니까 최현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김명관 선수 나오고 또 이대원 세터도 들어갔습니다. 아, 2번 달고 있는 선수가 또 들어갔군요. 이재준 선수가 들어가 있는 경기대. 자, 이대훈 선수가 들어가서 주장 선수가 서브 놓고 있습니다. 세터 중부대 진영 이동 공격 성공입니다. 이동 구영신 오른쪽에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성공하는 구영진. 중부대의 장기인데 특기인데 이제 조금씩 리시브가 되니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영진의 서브. 경기대 왼쪽에서 최현규. 제공룡을 이용해서 블록을 피하고 있는 최현규 선수 23대 15입니다. 23대 15 다시 이재준 선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박상훈 선수가 전유에 들어갔고 황경민 선수의 서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상으로 공을 많이 만지지 못했던 황경민, 그런데도 잘해주네요. 황경민 선수 에이스입니다. 네, 황경민의 서브 에이스. 오늘 두 개째 나오는 황경민 선수. 자, 이래서 25대 15 제2세트도 25대 15로 경기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제1세트 25대 19 제2세트 25대 15 세트 수가 2대 0으로 경기대가 앞선 가운데 이제 잠시 후에는 3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막상 두 팀 강호라고 생각했던 중부대와 경기대 경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대가 단연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 대학배구 리그 4월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중부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트에서는 경기대학교, 중부대학교 모두 다 범실이 5개씩 나왔었습니다만은 공격력에서 경기가 단연 앞서면서 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중부대학교 이 세트에서는 신장우 선수가 3점, 구영진 선수가 1점, 그리고 김동룡이 4점, 거기에 서비스 하나에서 5점을 득점을 했고 소인섭의 블로킹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대는 2세트에는 블로킹이 없었네요. 서브 득점이 3점이나 있었고요. 박상훈의 2개, 황경민 하나. 공격에서 황경민 선수가 5개, 최현규 3개, 김정민 하나, 임재영 선수가 3개, 박상훈 선수가 3개를 각각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제 3세트 경기에 들어갑니다. 제3세트는 경기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은 박재한 씨, 그리고 보시면 이창호 씨입니다.
이대훈 선수의 서브부터 시작되기는 경기대 살짝 넘어가는데요. 그대로 다이렉트 푸싱했는데 살렸습니다. 신장호 그러나 블록에 걸립니다. 김정민 선수한테 걸리고 말았습니다. 1대 0 경기대가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서브 백토스 신장호 성공입니다. 푸싱 경기대 아 예 위험합니다. 다시 블록에 걸렸는데 살리는 중부대 끈질긴 수비가 나옵니다. 그대로 넘긴 것 다시 경기대 백 도우스를 받아서 오른쪽 돌파 백태 맞고 들어간 것 또 다시 엉켰어요. 자 그대로 런닝 스파이크 한 것 이번엔 경기대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황경민 성공입니다. 아 지금 중부대 끈질기게 수비를 했습니다만은 아쉽게 선수들이 엉키면서 조직력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강 서브인데 벗어납니다. 서브 엄실 황경민 선수 2대2 동점. 왼쪽에서 블록에 걸린 것 다시 한번 다이렉트 성공하는 중부대 구영진 선수. 경기대는 세트인 키가 작은 이대훈 선수 1m74인데요 나머지 5명 선수의 평균 신장을 내보니까 195에 가까운 장신팀입니다. 에이스가 되고 됐습니다. 신장 선수의 서브 에이스. 자 이래서 중부대학교가 4대2로 앞서오기는 제3세트 경기입니다. 경기대 자 백비 속공에서 다시 한번 아 이걸 멋지게 스파이크 성공하는 함영진 선수. 중부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이 중부대학교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계속해서 서브 놓고 있습니다. 신장호 아 1번 소인섭 선수였군요. 왼쪽 성공입니다. 천행이 성공시키는 박상훈 선수. 3대5가 됐습니다. 3대5에서 경기대 들어오면서 아 범실입니다. 함영진 선수가 레프트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으면서 스파이크를 시도했는데 이게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공중에서 방향을 진원하기엔 어렵죠. 경기대 서브 김정민 4대5에서 범칠. 김정민의 서브 범칠. 6대4 중부대가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대 김동령 선수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 김동령. 또 살렸고 네 이번에 결국 아 성공을 거두는 중부대 구영진 선수인데 이건 뭐 서브가 원체 위력적이었습니다. 7대4 석점 차가 되자 주제는 경기대 이상열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1, 2세트를 쉽게 이겼던
경기대가 3세트에 들어와서 조금 정신적으로 풀린 감이 있나요? 자, 25대 19, 25대 15였는데 3세트 현재 4대 7로 뒤져 있는 경기대 이상열 감독입니다. 경기대는 지금 주전들이 많은 부상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경민은 작년에 발목 부상을 입은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했고 공 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오늘 매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근 선수가 이 경기대에서 매우 활약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라이트를 보는 선수인데 조선대학과의 경기 지난해 연습 경기에서 상대 강 스파이크의 얼굴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 부상이 아직 완쾌가 되질 않아서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 점 가산 8대 4가 됐습니다. 강 서브 김동영, 자 2단 최현규 넘지 못합니다. 급격히 경기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범실도 4개 남았고요. 반면에 중부대학은 범실 하나. 역시 배구는 흐름의 경기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영, 자 들어갔죠. 왼쪽에서 블록해 걸립니다. 이번에는 김상윤 선수가 막았습니다. 김상윤 선수 키가 작은 김상윤 선수가 막았습니다. 1m89 세터인데요. 세터가 이렇게 기분 좋은 볼킹을 하게 되면은 팀이 상승 모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영 선수의 서브를 끊질 못하고 있는 경기대. 왼쪽에서 자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2단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성공. 박상훈 간신히 서브 돌리고 있는 경기대. 이제 5대 10이 됐습니다. 5점 차. 5대 10에서 뒤지는 경기대. 최현규 선수의 서브. 나갔습니다. 범실. 5개째 범실이 나오고 있는 경기대학교. 중부대 함영진 선수의 서브 범실 벗어났습니다. 중부대는 이제 두 개째 범실이 3세트에 나왔습니다. 2세트에서도 경기대는 황경민 선수가 스파이크 5점, 서브 득점 하나, 그래서 6점. 박상훈 선수가 서브 득점 2점, 스파이크 3점, 5점. 두 선수가 많은 득점을 했었네요. 비속공 카르마케 성공. 자, 정성환 선수가 블로킹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대도 3세트에 블로킹 하나 나오면서 7대 11 넉 점 차. 아직은 뒤져있는 경기대. 박상훈 선수의 서브. 정확히 받았네요. 그냥 푸싱 성공입니다. 두 손으로 구영신 밀어가지고 성공시키는 구영신. 12대 7 이상열 경기대 감독, 송낙훈 중부대 감독. 12대 7, 7대 12 구영신의 서브. 비속공, 자 살리는데 손 맞고 나갔네요. 정수환 선수의 득점. 그리고 서브으로 들어가는 정성환 선수. 정성환 중부대 시간차인데 왼쪽에서 대각 성공. 황경민의 대각 스파이크 성공. 자 다시 9대 12 석점차. 흐름이 조금 바뀌나요? 경기대가 이제 추격을 시작했는데 정성환 선수 서브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왼쪽 자 바운드 됐습니다. 경기대 그러면서 아 안고 떨어지는데 아 황경민 성공했네요. 사실은 세팅이 별로 나빠서 조금 좋지 않아서 허리가 젖혀진 가운데 스파이크를 했는데 황경민이 득점을 했습니다. 10-12가 됐습니다. 두 점차 앞서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추격을 당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송낙훈 감독, 김대현, 박우철 코치, 경기대는 이상렬 감독, 김민수 코치. 아직 중반전은 아닌데 12-10 두 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마는 중부대학교 팀입니다. 경기대 정수환 계속 서브인데나 범실 이게 또 흐름을 끊어놓네요. 저는 중계방송에서 배구 중계 항상 느끼는 것은 작전 시간 이후에 왜 서브 범실이 많은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김상윤 네 서브 좋았는데 아 살려냈어요. 어려운 거 경기대 살렸고 스파이크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경기대 진영 이대원 토스 뛰어들으면서 또 범실 황경민 어이없네요. 그 좋은 기회에서 따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범실 나오고 있는 경기대입니다. 세팅이 낮았죠. 황경민이 공격하기에는 나빴던 그런 세팅. 오른쪽 신장호 자 그대로 성공합니다. 신장호 경기대 진영 왼쪽에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최현규 선수 중부대 왼쪽에서 자 바운드 됐습니다. 경기대 백어택 성공입니다. 황경민 잘 따라가다가 범실로 인해서 지금 점수를 내렸던 경기대 13-14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중부대 진영 백 토스를 봐서 아 홈 맞자 놓는데요. 리베로가 잘 살렸습니다. 오은열 자 스파이크 한 것 살리는 중부대 역시 이지훈이 토스했고 스파이크 했는데 포스라고만은 하명진 선수의 스파이크였습니다. 아 동점이 됐네요. 14-14 마지막 세트 벌려는 중부대학교 많은 점수를 앞서다가 지금 동점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제 경기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경민 선수의 서브 황경민은 지금 후위로 빠집니다만은 백어택이라는 공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신장호 밀어낸 것 살려내는 리베로 그리고 스파이크 한 것 뒤에서 대각 잘 받던 리베로 이지훈 왼쪽 블록 아 블록킹 성공 김정민 형과 자 최현규 선수 손에 맞았습니다. 최현규 선수가 블록킹을 성공하면서 역전됐습니다. 역전시키는 경기대 15-14 역전당하자 중부대에서 작전체를 요청했습니다. 12팀이 리그전 경기를 갖기 때문에 지금 중부대학 경기대학교와 경기
정규리그가 이제 시작한 지 4일째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순위 결정 방식은 승리팀은 석점 3대 0 또는 3대 1로 이겼을 때입니다. 패배팀은 0이고요. 아, 또 블로킹 성공입니다. 이번엔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3세트 블로킹 두 개째 남았습니다. 16대 14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트 수가 3대 2로 승부가 됐을 때는 이긴 팀은 2점, 패한 팀은 1점을 얻게 돼서 총점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아웃 오브 포지션이 됐네요. 포지션 폴트. 서브 기준에 조금 세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15대 16이 됐습니다. 경기대 어이없는 범실. 자, 이것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부대 서브 최진우 선수. 백호태 성과는 황경민. 경기대는 황경민의 이 백호태가 더 폭발력이 있네요. 최진우 선수가 나가나요? 아, 네. 박상우 선수 나왔고 지금 리베로 이준 다시 들어왔죠. 경기대 김정민의 서브 블로킹 걸렸는데요. 블로킹 성공. 네, 경기대 정성환. 아, 이제 블로킹 터지기 시작하는군요. 3세트에 따라서 블로킹 지금 5개 나오고 있는 경기대학교 팀. 경기대 계속해 서브 뚝 떨어지는데요. 중부대 멀리 나갑니다. 네. 아, 네, 안 떨어졌군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하명진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15대 18. 15대 18 따라붙고 있는 중부대. 마지막 세트에 몰려오는 중부대입니다. 중부대학교 김동경. 아, 네트에 걸리네요. 서브가 가장 좋은 선수인데 이 서브만 들어간다면 따라붙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뻔했는데. 자, 경기대 이제 임재영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대훈 선수가 나왔고요. 최영규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키가 큰 3번 김명관 세트가 들어갑니다. 두 명의 선수를 교체합니다. 이상열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 되겠네요. 후배장 가면은 김명관, 임재영 들어갑니다. 성공입니다. 왼쪽 돌파 함영진 선수. 중부대 함영진 선수는 속초고등학교 출신. 1m89. 플레이 하나하나에 조금은 불만스러운 이상열 감독. 경기대학교는 금년 겨울 동계훈련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 이건 서브 에이스가 되네요. 네. 자, 어이없게 박상훈 선수의 범실이 남았습니다. 리시브 범실. 18대 19 한 점 차. 석점을 리드하던 경기대 이제 한 점밖에 리드하지 못합니다. 자, 올려주고 왼쪽 성공입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하는 임재영 선수. 임재영 선수가 지금 2세트에 이렇게 교체 돌아서 마지막 순간에 석점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 또 득점, 오늘 넉점째 득점하는 임재영 선수. 자, 그리고 이제 경기대 이재준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수비수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구영진 선수. 19대 20이 됐습니다. 19대 20에서 중부대학교 구영진의 서브 황경민 성공. 아, 황경민 오늘 성공률이 60% 이상 상당히 좋습니다. 근 70%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기대 7번 정성환 선수의 서브. 오늘 서브 에이스는 없이 블로킹이 5개나 있었던 선수. 정성환의 서브입니다. 21대 19에서 살짝 넘어가는데요. 아, 이거 위험합니다. 에이스가 됐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에이스. 이건 큽니다. 22대 19 한 점 차로 좁혀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석 점차로 벌어졌습니다. 김상윤 세터. 명지대는 중부대학은 올해 이 세터의 아킬레스건이 되겠습니다. 블로킹. 네, 성공시키는 김상윤 선수. 오늘 블로킹 3개 기록하는 김상윤. 빨리 중부대학교는 세터 지금 서블루는 김상윤 선수와 공격수와의 호흡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터는 2학년 김상윤. 경기대 성공입니다. 황경민 선수 레프트에서 계속 스파이크 성공. 3세트에 지금 7점. 오늘 18점 득점하고 있는 황경민 선수. 자,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 경기대 임지영 선수하고 두 선수 김명관 빠졌죠. 그러면서 다시 경기대는 이대훈 선수, 최영규 선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대훈 선수의 서브 비속공 성공입니다. 소인섭 선수의 비속공 21-23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던 이상열 감독 여의치 않습니다. 이제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신장호 선수 오늘 서브에 살아 있는데요. 자, 경기대 성공입니다. 자, 블로킹 성공했죠. 하명진 선수 1인 블로킹을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23-22가 되자 작전책을 요청하는 이상열 감독입니다. 한 점 차까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일단 작전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경민은 아직은 전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부대학교 3세트에 접어들면서 함영진 선수가 분주를 하고 있고 구영신 선수하고 더불어서 지금 공격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호 선수의 서브. 중부대는 세터 포함 평균 신장이 192cm가 넘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스파이크 한 것 선고입니다. 뛰어들으면서 최현규 선수였습니다.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24-22 매치 포인트. 그러면서 이재준 선수가 나오고 다시 박상훈 선수가 전위에 들어왔습니다. 박상훈, 최현규 그리고 김정민. 키가 큰 1m95가 넘는 선수들의 3명 포진. 황경민의 서브. 중부대학교 왼쪽 성공입니다. 네, 23-24 함영진 선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경기대. 함영진의 득점 오늘 3세트만 5점. 자, 그러면서 중부대학교의 서브인데요. 소인섭 선수의 서브. 경기대 리시브 됐고요. 들어오면서 스파이크 한 곳. 아, 살려냅니다. 네트에 다투면서 다이렉트로 성공. 스파이크 성공은 최현규. 경기 끝났습니다. 25-23 3세트도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3-0으로 경기대가 강호 중부대.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지금 아직 덜 다듬어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지난해 준우승 팀인 중부대학교를 세트 스코어 3-0으로 물리치면서 승점 3점을 얻고 있는 경기대학교가 되었습니다. 25-19, 25-15, 25-23 세트 스코어 3-0 경기대 승리. 중부대학교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대 체육관에서 벌어진 2017 대학 배구리그 이제 사흘째 경기를 맞이했습니다만은 경기대 1승을 거뒀습니다. 중부대는 1패를 기록했고요. 대학 배구 리그는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죠. 오늘은 이곳 경기대에서 체육관에서 벌어진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렸고요. 내일도 역시 진주에서도 경기가 있죠. 내일도 역시 경기가 두 곳에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2017 대학배구리그 사흘째 경기의 중계방송을 마칩니다. 여기는 경기대 체육관입니다.
우리 참에 뛰어왔냐? 잼에 뛰어왔냐? 스타렉스 하나 있어.